우리는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25년차 주부 장순효 씨. 집에는 항상 수입 라면부터 시작해 종류별로 라면을 가득 채워놓을 정도로 라면 많이 합니다. 여기에 있고요. 여기.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니 지금 이거는 안 마른 건데. 안 마른 거예요? 예. 박스째 벌써 두 박스에다가 이렇게 많은데. 아 이건 없는데 보통 있을 때 대여섯 박스씩 있고 여기 꽉 차야 종류별로. 예. 곡식간에 쌀이 잔뜩 있어야 이게 뿌듯하고 막 그런 거 든든하고. 그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쌀은 떨어져도 라면은 이렇게 있어야지 돼. 이 집에서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장선우 씨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23살인 첫째 딸 김솔규 씨. 그녀의 라면 사랑은 엄마 못지않게 대단합니다. 예전에 그 아파트 저쪽 아파트 살 때 한 박스를 3일 동안 저 혼자 먹었어요. 한 박스요? 혼자서? 네. 몇 개 들어있죠? 박스에? 48개인가? 계산하면 10개가 넘죠. 13개 정도? 평균 13개 정도. 하루에 13개를 드셨어요? 네. 지금은 하루에 몇 개 정도 드세요? 그래도 4개. 하루에 4개 정도 드세요? 아니. 하루에 4개 드신다고요? 네. 점심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메뉴는 라면입니다. 두 딸과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식사를 차리는 장순효 씨. 그런데 네 사람의 식탁이 조금 독특합니다. 올해 92세가 되는 시어머니를 위해 식사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장순효 씨에겐 라면만한 것이 없습니다. 라면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아, 엄마? 드시던 밥을 물리고 빈 그릇을 내미는 시어머니. 라면이 드시고 싶은 겁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오랜 라면 마니아 중 한 분입니다. 라면만 있으면 어떤 맛있는 밥상도 찬밥 신세가 됩니다. 시어머님, 여기 보면 고기 반찬도 있고 생선 반찬도 있는데 왜 그거 안 드시고 라면 드세요? 네? 아무거나 좀 떠먹으면 돼. 엄마. 다른 때는 제 밥이랑 그냥 딱 바꿔요. 말도 없이. 엄마 왜 이러면은 내가 라면 먹으려는데 네가 밥 먹어라. 이렇게 좀 바꾸세요. 아흔이 넘는 시어머니의 입맛도 당기게 하는 라면. 이곳은 3대가 모두 라면 많이 합니다. 비빔면 언제 먹니? 네, 뭐야? 비빔면 언제 먹니? 비빔면이요? 라면 이거 드셨는데 또 비빔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네. 몇 개 끓이실 거예요? 3개? 작을려나? 작지. 방금 끓인 라면을 다 먹기 무섭게 곧바로 다른 메뉴를 준비합니다. 이번엔 매콤한 비빔면. 다른 재료들도 곁들여 맛깔스럽게 준비한 비빔면입니다. 한번 라면을 먹기 시작하면 한 사람당 두세 봉지는 기본. 열혈 마니아답게 주식이 라면인 셈입니다. 시어머니도 언제 식사를 해내는 듯 젓가락을 다시 드십니다. 또 다른 라면 마니아 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먹거라 엑스파리에서 왔습니다. 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남들 밥 안 먹으면 못 산다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근데 저는 반대로 밥보다 오히려 라면을 그렇게 밥처럼 먹는 것 같아요. 주식으로 찾게 되고. 이게 하도 많이 먹어서 여기 선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 보이네. 아. 8살 때부터 하루에 한 끼는 꼭 라면으로 먹었다는 박정민 씨. 많이 먹을 땐 하루 세 끼를 라면으로 먹을 정도로 라면 광입니다. 이제 막 결혼 생활 1년 차에 접어드는 주부지만 그녀에게 라면보다 맛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이거 기다리는 시간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왜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익으려면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거 사실 끓이는 시간이 3, 4분? 4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게 그렇게 너무 길어요. 지금 30분 된 것 같아요. 드디어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매콤한 청양고추를 곁들여 먹는 걸 좋아하는 박정민 씨. 이렇게 먹으면 하루 쌓인 스트레스가 다 풀릴 만큼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